자, 마스터캠 2D 2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캠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환경 설정을 지난 시간에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환경 설정한 파일을 D드라이브에다가 백업을 시켜놓고 다시 하는 방법,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렇게 적용을 하시려면, 자, D드라이브에 있는 뒤에 보시면은, 문서에 보시면, MyMacamX8, 여기에 config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파일들이 필요한데요. 이 파일들을, 전 지금 윈도우 10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자리가 지금 윈도우 7이거든요.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은 환경 설정 파일이 좀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용으로 해서 윈도우 7용을, 제가 공유 폴더에다 넣었는데, 공유 폴더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서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칠성이라고 이름을 치시면 여기 이제 카페가 나와요. 이 카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공유 폴더가 뜨는데 PLC하고 마스터캠이 있죠. 마스터캠에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X8 버전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해서 넣어놨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십시오.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그 파일을 아까 얘기한 문서, config라고 하는, 여기 있죠? 이 config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덮어쓰기 해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이 파일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걸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냥 통째로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통째로 덮어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단위계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이 단위계가 지금 여기가 인치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계세요. 인치. 이게 인치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리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미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인치와 미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치로 돼 있거든요. 처음 설치하실 때 인치계로 설치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들을 다 지금 바꿔야 되는데 한번 날 잡아서 싹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터계로 바꿔주시면 돼요. 일단은. 미터계로 바꿔주시고 나서 설정을 좀 해주세요. 바탕화면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가운데 버튼. 가운데 버튼은 이동의, 화면 설정에 보면 이거죠. 이동으로 쓸 건지, 회전으로 쓸 건지, 그 다음 뭐, XY, Z축 보이게 할 건지, 뭐, 이 정도만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서 화면을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이 가공 경로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거는 Alt O라고 그랬죠, 단추. 안 보이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그릴 때는 굳이 보일 필요는 없어요. 얘를 다시 보고 싶으면 뷰에서 공구 목록 표시 체크하면 다시 보여요. 다시 뷰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안 보입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직선 그리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요소 그리기. 여러분들한테 지급된 교재는 좀 맞지 않고요. 이 PDF 파일 보내준 이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라이브 수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라이브로 노래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즉, 고정되어 있지 않는, 즉 유동적인, 즉 움직이는, 수정이 가능한 상태를 라이브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두 점선 그리기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캠을 실행을 시켜서 그리기에서 보시면 직선, 여기에 두 점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기, 직선, 두 점선. 그리기, 직선, 두 점선. 이걸 보겠습니다. 그리기, 직선, 두 점선. 클릭을 하시면,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커맨드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끝점을 정의하시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자, 이거를 커맨드, 라고 해요. 커맨드, 도움말, 그런 내용, 대화창,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문구들이 뜨면
좀 잘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커맨드, 즉 부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과 하나의 점을 찍어서 두 개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을 위치를 찍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두 점선을 그리겠다라고 했은 게 첫 번째 끝점과 두 번째 끝점을 찍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해볼까요? 첫 번째 끝점 아무나 찍었어요. 이렇게 하나 한 점 찍었거든요. 자, 한 점 찍으니까 한 점에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돼 있고 다른 점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른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휠을 굴리면 확대 출소가 되죠. 그렇게 해서 두 점선으로 선을 그렸어요. 자, 그렸으면 여기 보면 또 커맨드 창을 볼게요. 또 첫 번째 끝점을 정의하시고 돼 있어요. 또 다른 선을 그릴 거면 또 끝점을 찍어라 이렇게 했어. 어? 근데 이상하다. 아까는 얘가 이렇게 하늘 색깔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점을 찍으니까 얘는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고정. 수정을 못하는 상태로 바뀌었고 새로 찍은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얘가 라이브로 바뀌었어요. 즉 하늘색으로 바뀐 거야. 예, 라이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기능을 실행하는 리본바, 이 리본바의 어떤 값을 바꿨을 때 바뀔 수 있는 상태를 라이브 상태라고 합니다. 생음악. 그러니까 동적으로 살아있어. 수정이 가능해. 그 수정이 가능한 상태를 라이브라고 하는 용어로 쓴 거고요. 이 고정된 것은 지금은 수정할 수 없어요. 뭘로? 리본바로는 수정할 수 없다. 이걸 리본바라고 한다고 그랬죠. 리본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실행을 할 때 그 기능에 들어가는 값들을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이때 ES 버튼을 누르면 이 리본바가 확인을 누른 것과 같이 빠져나옵니다. ESC키를 누르면 이렇게. ESC키를 누르면 라이브 상태가 해제가 돼요. 즉 고정됐어. 그래서 얘를 내가 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해가지고 수정할 수 없어요. 리본바가 없으니까 수정이 못하는 상태가 되죠. 물론 이 상태에서 수정을 얼마든지 가능하죠. 수정하려면 어떻게? 선택하고 F4를 누르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메뉴가 뜨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라이브라고 하는 용어는 두 점선 그리기를 그리기 위해서 직선, 두 점선 그리기 체크하고 클릭을 했을 때 이 고유의 색깔, 즉 상태바에 있는 색깔, 상태바에 있는 색깔이죠. 여기 상태바에서 초록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초록 색깔로 그려진 거예요. 상태바에 있는 색깔로 되지 않고 하늘 색깔로 되어 있는 하늘 색깔. 이 하늘 색깔이 라이브 색깔이거든요. 그거는 환경 설정에서 라이브 색깔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늘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 색깔일 때는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를 라이브 상태라고 하고 라이브 수정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길이값 길이값 180인데 내가 100으로 하겠다. 엔터. 수정이 됐죠? 각도값을 360도로 하겠다. 엔터. 수정이 됐죠?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상태. 이걸 라이브 상태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여기 적용하고 확인이 있어요. 적용하고 확인이 있는데 자,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이라는 거고 적용 이게 확인입니다. 확인. 자,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적용은 엔터키를 눌렀을 때 엔터키를 눌렀을 때 얘를 클릭한 것 같고 확인은 ESC키를 누를 때 이 확인을 누른 것과 같습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엔터키를 눌렀을 때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ESC키를 눌렀을 때 그럼 적용과 확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적용은 이 리본바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리본바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현재 그린 이 라이브 상태가 해제가 되는 거야. 즉 픽싱이 고정이 되는 거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라이브 상태가 고정도 되고 리본바도 사라져요. 즉 현재 이 기능이 없어지 빠져나가는 거야. 다시 이 기능을 쓰려면 다시 두 점선을 클릭을 해야 돼. 하지만 엔터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계속 살아있어요. 이 리본바가. 그래서 계속 그릴 수 있는 상태. 이게 엔터와 적용과 확인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이브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점 그리기 보겠습니다. 점. 점을 그릴 줄 알면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직선을 그릴 때 두 점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직선을 그리면 뭐 다양한 도형들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서페이스라든지 뭐 또는 솔리드 돌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두 점선 그 직선을 그리면 돼요. 근데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점 위치를 찍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점 그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을 그릴 때는 위치 지정, 다이나믹, 노드점, 요소분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위치 지정이다. 위치 지정은 말 그대로 포인트를 내가 찍는 거예요. 자, 점 그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휠을 굴려서 ES 버튼 누르면 라이브가 해제된다고 그랬죠. ESC 버튼은 자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ESC를 누르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ES를 누르면 자 여기서 그리기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기에서 점 그리기 여기서 위치 지정이라고 있어요. 위치 지정 위치 지정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리본바가 되게 간단해. 자 리본바라고 하는 게 리본바가 이거예요. 이거 단지 하나밖에 없어. 점을 찍으라는 메뉴밖에 없습니다. 리본바가.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떤 포인트 딱 찍으면 그게 끝난 거야. 또 위치 지정인데. 근데 이때 점을 찍을 때 마우스로 클릭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끝점을 찍을 수도 있고 중간점을 찍을 수도 있고 또는 교차점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원점을 찍을 수도 있고 어떤 점을 찍는 기능들은 우리가 파워키라고 해서 단축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릴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배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점을 찍는데요. 제가 임의의 점을 찍었어요. 클릭하면 여기 점이 찍힌 거야. 클릭하면 클릭 점이 찍힌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직선의 끝점에다가 점을 찍고 싶어. 그러면 마우스 갖다 대면 그 마우스 옆에 조그마한 어떤 이미지로 선 끝이다 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겨요. 이럴 때 클릭하면 선의 끝에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 쭉 움직이다 보면 중간점에서 딱 오스냅이 걸리네.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중간에 점을 찍은 거야. 그 다음 쭉 가다가 여기 교차점 보면 마우스 옆에 보면 X 표시로 뜨죠. 이게 교차점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을 찍는데 임의의 점을 찍을 수도 있고 마우스를 갖다 대서 오스냅처럼 위치를 찍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점에서 증분점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증분점. 증분점은 내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X로 50, Y로 50인 점을 찍고 싶어. 정확하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럴 때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어떤 기준점을 찍으면 바로 증분점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뜬다라고 했습니다. 얘처럼 증분점이 이렇게 증분점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게 증분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증분. 증분. 네가 기준점을 찍었는데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X방향, Y방향, Z방향 얼마만큼의 위치를 찍을 거냐 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X로 50 점은 안 찍어도 됩니다. Y로 뭐 50 이렇게 하고 엔터. Z는 움직이지 않을게요. 엔터 쳐볼게요. 그럼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 이 점에서부터 X로 50, Y로 50인 이 점이 찍힌 거예요. 자, 제대로 찍혔는지 스마트 치수 기능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ES 버튼 누르면 리본바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리본바를 일단 사라지게 하고 자, 스마트 치수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여기 스마트 치수. 자,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아이콘 여기 스마트 치수 어떤 치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리기에서 도면 작성에서 여기 스마트 치수 얘를 클릭하셔도 돼요. 어떤 걸 클릭하든지 간에 클릭을 해서 자 치수를 표시할 건데 아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의 좌표를 50만큼 떨어진 위치를 찍었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여기를 기준해서 Y좌표도 찍어보면 이렇게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X좌표로 X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의 좌표를 X방향으로 50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해서 Y방향으로 50인 위치를 해서 얘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X방향으로 50, Y방향으로 50 증분으로 Shift 버튼 누르고 얘를 찍은 다음에 증분값 X 50
Y50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니까 이 점이 찍힌 거예요. 증분점 많이 씁니다. 증분점 찍는 방법 잘 알아두세요. 자, 위치 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위치 지정인데 얘 같은 경우는 끝점을 찍었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어떤 뭐 중간점이든지 근접점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얘는 중간점이 아니에요. 지금 중간점이 아닌데 임의점을 찍었거든요. 임의점을 어떻게 찍죠? 자, 찍는 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히든 기능 배웠나요? Alt-E 히든 배웠죠? 자, 단축키가 Alt입니다. Alt 숫자 2가 아니죠? Alt 알파벳 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사라지고 얘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히든인데 혹시 생각이 날란가 모르겠네요. 히든. 자, 히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Alt 플러스 대문자 2를 누르면 히든 기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만 보이게 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점을 위치 지정으로 해서 그려볼게요. 끝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또 끝점을 찍었어. 자, 그러면 중간점 찍어볼까요? 자, 중간점을 찍었는데 제가 임의의 여기에서 찍고 싶어요. 여기다 찍고 싶어. 이 선상에다가 이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지? 안 찍혀. 보세요. 제가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그냥 대충 찍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선에다 찍은 게 아니야. 선에다 찍은 게 아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선에다가 내가 임의의 그 중간점도 아니고 끝점도 아닌 임의의 점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동 커서 위치.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안 쓰는 근접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근접점은 가까이에 있는 대상 도형의 위치를 찍는 기능이에요. 평상시는 얘가 있으면 중간점이나 얘네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꺼놓고요. 꼭 필요할 때만 쓰는데 근접점을 체크하고 확인한 다음에는 대상 도형점을 찍을 때 임의의 위치에서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선상에다가 지금 그 아이콘이 직선에다가 약간 뭐 동그라미 근접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찍으면 얘는 직선상에다가 찍혀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어요.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얘를 쭉 확대해 볼게요. 쭉 확대해도 엄청 지금 세밀하게 확대했거든. 확대해도 이 선상에 지금 점이 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얘를 켜놓으면 중간점이 잘 안 찍혀요. 이 중간점에 갖다 대면 근접점하고 중간점하고 이게 막 엇갈려가지고 정확하게 중간점인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동 커서 위치에서 근접점은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중간점만 필요하죠. 근접점 필요 없으니까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 그릴 때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이나믹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은 그리기에서 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두 번째 거 중심점 반지름이라고 하는 원 그리기가 있어요. 그리기 원호 중심점 반지름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임의의 점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 하나를 그려놓고요. 자,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그리기에서 점에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대상을 선택하래요.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했더니 뭐 화살표가 생겼네. 그쵸? 이 화살표가 생겼어요. 자, 화살표가 생겼는데 이때 제가 클릭을 하면 이 클릭한 지점에 가서 점이 생겨요.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죠? 지금 점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다가 값을 넣을 수 있어요. 내가 5를 넣어볼게요. 5를 넣잖아요. 그러면 5만큼 떨어져요. 내가 클릭한 이 점에서 5만큼 떨어져서 고정시킬까요? 고정시켜서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아이콘 한번 클릭하면 빨간 색깔로 바뀌어요. 이건 고정이에요.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고정으로 여기다가 5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럼 이 5라는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점을 클릭하잖아요. 클릭하면 그
클릭한 점에서 5만큼 떨어진 위치에 가서 대상이 그려져요. 자, 그려지는데 그때 작은 화살표 있죠? 작은 화살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죠? 그 위치가 이제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옵셋을 해서 그릴 건지. 자, 지금 이처럼 그 대상에서 5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이게 점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안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안쪽으로 5만큼 떨어진 위치에 가서 그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반전 누르면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고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클릭하면 양쪽으로 점들이 생기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얘는 서페이스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서페이스가 적용이 된다? 자,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등각보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등각보기 하면 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리기에서 솔리드 기본 형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구가 있어요. 구. 솔리드 기본 형태 구. 구. 얘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해 볼게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확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확장. 얘를 클릭하면 확장이 됩니다. 확장 축소. 아, 시간이 다 됐네. 확장 축소. 좀 더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멈출게. 자, 그러면 서페이스를 간단하게 그리는 기능이 여기 그리기의 기본 형상인가 그거거든요. 자, 기본 형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확장은 어떤 그 이런 게 가끔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것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좀 더 세세한 조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좀 더 창이 커져요. 커지면서 세세한 조건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했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180도로 하겠습니다. 180도. 180도. 그 다음에 내가 가운데 원점을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뭐가 생겨요. 이미 위치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크기를 50으로 하겠습니다. 50. 엔터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할 거냐면, 얘를 X축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쵸. 이렇게 됐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요.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동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펜 이동 기능인데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이건 솔리드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솔리드. 여기 보면 솔리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솔리드가 아니라 저는 공면으로 하고 싶어요. 현재 이 생성된 거를 솔리드로 생성할 거냐 공면으로 생성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전 공면으로 생성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얘를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체크해 볼게요. 얘를 공면을 체크했어요. 특별히 바뀌는 건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렌더링 되어 있어서 바뀌는 건 없는데 뭐 이건 세세한 조건들은 나중에 뭐 3차원 배우게 되면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확인할게요. 자, 그럼 현재 이 그려진 것을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바닥에 있는 서페이스는 지울게요. 딜리트 버튼으로.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이 서페이스를 만들었냐면 아까 그리기 점에서 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서페이스도 선택이 돼요. 서페이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서페이스에 법선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값이 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선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기는데 내가 클릭한 점에서 5만큼 떨어진 위치에 클릭이 돼요. 점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점이. 그럼 뭐 이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이 점이 이 서페이스의 법선 방향이 그려진 거예요. 법선 방향이? 그러면은 5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서페이스에서 5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점을 그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3차원 할 때 이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어떤 서페이스에 노멀하게 법선 형태로 이게 점을 그리는 게 일반 기능으로는 잘 안 돼요. 이 공면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되죠. 다시 한번 볼까? 점을 선택하고 아니지? 그리기에서 점에서 다이나믹을 체크하고 이때 직선을 그릴 수가 있던가? 직선? 면 선택하고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직선을 선택하면 어디 갔어? 지금 직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도 점이지만 직선이 지금 그려지죠. 이 직선이 보시면은 이 서페이스에 노멀하게 그려진 거예요. 직선. 서페이스에 노멀하게. 일반적인 형태로는 이 서페이스에 노멀한 형태로 직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게 지금 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구 형태에서 직선을 그리면 그나마 그릴 수 있겠지만 이거 말고 어떤 서페이스에다가 노멀하게, 노멀이라는 얘기는 수직하게라는 얘기예요. 이 공면에 수직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직선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얘를 가지고 다른 어떤 작업을 할 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다이나믹 기능으로 어떤 대상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그리면서 직선까지 같이 그릴 수 있다. 이런 기능을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자 다이나믹이라는 기능 대충 봤고요. 자 노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드점은 이게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플라인을 그 컨트롤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에다가 점을 생성시켜주는 그 기능인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패스. 자 분할이라는 기능은 좀 어쩌다 쓰는데 분할은 어떤 대상 도형을 일정한 개수로 나누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는 어느 때 쓸 수 있어요. 그게 일단 평면으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평면 보기. 평면 보기 한 다음에 가령 여기다가 아까처럼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을 그렸어요. 근데 이 원을 나는 뭐 한 50개의 점을 생성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일정하게 나눠서 뭘 하고 싶을 때 그러면 그리기 점에서 도형 분할이라는 요소 분할이라는 기능으로 얘를 찍어요. 여기다 개수를 입력합니다. 몇 개? 50개. 이렇게. 자 그러면 5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이. 이걸 어디다 써? 이 점으로 드릴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만 되는 게 아니고 스플라인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다 스플라인을 그려볼까? 스플라인 그리는 것은 그리기에 스플라인에 보시면은 수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동. 일단은 얘를 클릭하고 점을 몇 번 찍어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클릭, 맨 마지막에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스플라인이 그려지거든요. 이 스플라인을 그려주면 여기에다가도 아까처럼 그리기 점에서 요소 분할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찍어서 개수를 입력하시면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일정한 그 개수로 일정한 거리로 해서 점을 생성해서 이 점에다가 뭐 드릴 작업을 하든 뭘 하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분할이라는 거 바꿔. 끝점 표시. 끝점 표시는요, 직선이든 원호든 스플라인이든 화면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의 끝에다가 점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닥 많이 쓸 일은 없는데요. 이거는 가령 제가 이 직선하고 직선이 선택이 안 되네. Alt+F1 눌러서 자동 배열을 하고요. 여기가 스플라인은 되는데 원하고 Alt+E를 해볼게요. 다시 Alt+E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선하고 원하고 스플라인하고 선택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그리기에서 점 선택을 한 다음에 끝점 위치라고 찍어볼게요. 그러면 대상의 끝점 위치에 점이 생성이 돼요. 이상하다. 여기에 점이 생성이 된 거는 뭐 이해가요. 스플라인의 양 끝에다가 점을 생성한 거 맞잖아요.
여기 생성됐고 여기 생성됐어요. 근데 왜 얘는 여기 생성됐을까? 우리가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원도 끝점을 가지고 있어요. 원도 끝 시작과 끝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얘가 센터잖아요. 원의 중심점인데 중심점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선을 딱 긋잖아요. 이게 0도예요. 0도. 우리가 보통 각도를 매길 때. 그 다음에 이게 90도입니다. 90도. 이게 180도예요. 나중에 원을 그릴 때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270도거든요. 자, 그래서 원을 그릴 때는 항상 이 0도에서 시작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원은 시작과 끝점이 여기 있어요. 이게 시작과 끝이 만난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스플라인처럼 생겼는데 이 시작과 끝점이 이렇게 만났어. 만나서 원을 그린 거예요. 그게 이 원이거든요. 그래서 원에는 시작과 끝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대칭이동을 한다든지 회전이동을 시키면 시작점 끝점이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체인을 잡을 때 얘는 항상 여기서 시작해. 시작과 끝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지점에서 체인이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어떤 대상 도형의 끝점을 확인할 때 씁니다. 자, 그리고 점에서 또 뭐가 있을까? 작은 원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작은 원호는 뭐냐면 내가 화면상에 존재하는 대상의 원 중에서 크기를 제한을 둬서 거기에 해당하는 원의 센터에다가 점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조건에 해당하는 원만. 근데 뭐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다가 제가 원을 한 세 종류로 그릴게요. 6파이짜리 원, 8파이짜리 원, 10파이짜리 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 그리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지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름. 여기다가 6, 8, 10 이렇게 그려가면서 원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6이라고 입력하시고 고정을 체크하겠습니다. 고정. 그러면 내가 클릭을 하면 다 6으로 그려져요. 왜? 치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얘를 8로 해보고 또 클릭을 하면 8로 그려져요. 얘를 10이라고 입력하고 또 그릴게요. 그러면 10이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건 6, 8, 10 세 종류의 원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 원이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되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8보다 작은 원에만 점을 생성하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8보다 8 이하 8 이하의 원에다가 점을 생성하겠다. 그럼 그리기에서 원호 점에서 작은 원호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8이라고 입력해요. 8이라고 입력하시고 범위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원 중에서 8 이하인 원에다가 엔터를 치면 점을 생성하는 거. 어? 다 선택해봤네? 이게 8인가 다? 이게 8인가 보네? F4 눌러볼게요. 아닌데 10인데? 10인데 점이 생성돼버렸어요. 언두 해볼게요. 언두 다시 그리기에서 뭘 내가 잘못했나? 점에서 작은 원호 체크하고 8이라고 반경이 8이구나. 반경이 8이니까 4라고 입력해야 돼. 4. 이게 반경입니다. 반경. 전 직경으로 착각했죠. 얘를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반경이 4 이하. 그러니까 8파이짜리 즉 R이 4인 것은 점이 생성이 됐고 R이 5인 원에는 점이 생성이 안 됐죠. 그러면 이 점을 뭘로? 점은 보통 드릴 작업할 때 드릴의 기준 위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이 우리가 M8짜리 뭐 M6짜리 여러 가지 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원에서만 점을 생성을 해서 그 점에다가 드릴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선 그리기 가겠습니다. 직선 그리기. 직선 그리기는 두 점선 그리기가 딱 나와 있어요. 자, 두 점선 그리기 한번 해볼까요? 자, Alt-E를 해서 다 보이게 해볼게요. 나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거 다 지우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반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전. 여기 보면 반전. 반전 이게 뭐냐면 반전 여기 있어요. 이거 지금 아이콘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반전이라는 기능이에요. 반전은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뭘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고 선택되지 않은 것을 선택되게 하는 기능.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반전시키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 다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를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다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 누르면 짠! 사라지는 거야. 삭제를 누른 거예요. 딜리트 버튼. 자, 그러면 제가 언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나죠. 이렇게 리드하면 지워져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는 얘가 메모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복구가 되니까. 자, 그러면 언두를 눌렀을 때 다시 언두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장을 누르면은 저장보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램 세이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 보이나? 안 보이네? 그리드 설정, 화면, 콤바인, 속성, 자동. 어? 램 세이버 어디 있지? 어, 여기 있구나. 설정이 있어요. 설정. 자, 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모리 기능이잖아요. 어떤 이제 컴퓨터가 조금 사양이 떨어지거나 하는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할 때 이게 언두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얘는 계속 이걸 누적을 해요. 언두를. 그러면 무한대로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버벅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파일을 아예 저장을 시켜놓고 다시 여는 방법이 있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열면 그 언두 기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또는 이 램 세이버를 클릭해도 돼요. 자, 그러면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간략하게 그리고 화면 표시 리스트를 다시 만들고 중복되면서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됩니다. 얘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감소되었습니다. 뭐 3 어쩌저쩌 바이트 마스터킹 파일이 T에 변경되어 저장하겠습니까? 일단 저장하겠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해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저장 어디다 할래? 물어보는데 그냥 저장 눌러볼게요. 자,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언두를 해보려고 했더니 언두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기존에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간략화 시킨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이게 램 세이버인데요.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두점선 그리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두점선 그리기. 그리기에서 직선에서 두점선 그리기 체크하시고, 일단 원점을 찍어볼게요. 원점. 자, 원점을 마우스로 갖다 찍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파워키. 파워키가 원점 오리진이 단축키가 5라고 그랬어요. 5. 숫자 5가 아니라 A, B, C, D, 5. 5를 눌러볼게요. 제가 키보드로 5를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그러면 원점이 클릭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오리진. 알파벳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점을 찍을 건데, 한 점은 X, 50, Y, 50인 점을 찍어볼게요. 자, 이럴 때는 오리진을 기준으로 해서 WCS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키보드 쉬프트 버튼 누르면 쉬프트를 눌러볼게요. 키보드 하나 둘 셋 짠 뭐가 뜨죠? 이렇게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다가 X 50 Y 50 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찍은 점 얘가 오리진이고요. 얘는 X 50에 Y 50인 한 점이 찍힌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그린 것은 한 직선인데 한 직선의 한 점이 원점이고 한 점은 X가 50이고 Y가 50인 점을 찍은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끝점이 X가 50인지 Y가 50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방법, 즉 점의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면 요소에서. 자, 그게 어디냐면 그리기 도면 작성에서 여기 보면은 치수 기입에 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편해요. 어떤 여러분들 좌표를 딸 때 이게 좀 편하거든요. 어떤 포인트에 좌표가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딸 때 얘를 체크한 다음에 원하는 포인트를 찍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에 좌표가 이렇게 떠요. 이 좌표는 절대 좌표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이 WCS를 기준으로 한 절대 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WCS예요. WCS는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 즉 공작물 원점이에요. 우리가 머신센터에서 G54, 55, 56 세팅하는 거 있죠. 공작물 원점, 절대좌표의 기준이 되는 공작물 원점이란 얘기고
여기는 좌표는 이 공장을 원점을 기준으로 한 절대 좌표예요. 절대 좌표. 자, 그럼 두 점선 그리기에 리본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는 지금 엔터를 누르거나 ES 버튼 눌러서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고정됐다는 얘기는 여기 상태바에 있는 속성, 이게 상태바거든요. 상태바. 이 상태바의 속성으로 바뀌어버렸어. 여기 색깔도 바뀌었고, 선의 형태도 바뀌었고, 그렇죠. 하늘 색깔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두 점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점선을 그릴 때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이 클릭을 했잖아요. 근데 방금 썼던 기능들은 MRU라고 하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MRU가 뭐냐면 그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MRU예요. MRU. MRU. Most Recently Used.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아이콘들을 20개까지 배열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여기서 두 점선 그리기 기능 했었죠? 그 다음 램세이버 했었죠? 언두 했었죠? 이건 뭐야? 뭐였지? 아, 끝점, 점에다가 좌표 표시하는 거 했었죠. 그 기능들이 최근에 사용했던 그 기능들이 계속 나열이 돼요. 중복돼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중복돼서 사용하는 것은 없어지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 단축키에서 계속 그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 MRU에서 찾으셔도 된다. 자, 그럼 MRU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두 점선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5를 눌러볼게요. 5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선이 차이가 있죠. 얘는 하늘색깔이에요. 하늘색, 즉 라이브 상태라는 얘기고, 얘는 고유색, 고유색깔, 즉 초록색깔이죠. 이 색깔, 상태바인 색깔, 얘는 고정된 색깔이고요. 얘는 수정이 가능한, 즉 리본바에 있는 조건을 수정을 하면 바뀔 수 있는 상태다 라는 뜻입니다. 리본바에 있는 속성, 이 값들을 바꾸면 바뀌어지는 상태, 이걸 라이브 상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점을 여기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두 번째 점을 이걸 찍었거든. 찍었는데 나는 위치를 바꾸고 싶어. 이 첫 번째 점을 뭐 여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로 바꿔주면 첫 번째 점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점을 바꾸고 싶다면 얘를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연속선을 그리고자 할 때 클릭하고 그리는 기능이고요. 얘는 직선의 길이. 이건 직선의 각도. 이거는 수직선을 그리고자 할 때. 얘는 수평선을 그리고자 할 때. 얘는 접선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직선의 길이감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 첫 번째 점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첫 번째 점 수정하겠다 체크한 다음에 중간점 찍어볼게요. 자, 중간점을 찍을 때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우리가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키보드 미드포인트 M을 누르면 중간점이 바로 선택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의 중간점이 쫙 찍힌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점을 중간점으로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점 수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값. 길이값이 41점 얼마인데 나는 40으로 하고 싶다. 그럼 딱 40으로 그려진 거야. 그려질 때는 첫 번째 점이 기준입니다, 항상. 그리고 두 번째 점의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 각도를 80도로 되어 있는데 아, 나는 각도를 90도로 하고 싶다. 90도 딱 되는 거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그릴, 다음에 이제 그릴 것들은 수직선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수직선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클릭하고 이 점을 찍어도 또는 이 점을 찍어도 오로지 얘는 수직선만 그려져요. 수직선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위아래만. 내가 찍은 이 점은 X좌표는 인식 못해요. Y좌표만 인식하는 거야. 오로지 수직선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잖아요? 수직선만 그려져. 즉 수직선만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 끝점이 다 동일한 Y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직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럼 수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 보시면 50이라는 값이 뭔가가 활성화되어 있죠. 이 값은 현재 그려져 있는 이 대상 수직선의 X좌표를, X좌표가 50인데 이 값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 값을 입력합니다. 지금은 50인데 난 얘를 40으로 받고 싶어? 그러면 40을 넣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40인 위치로 얘가 이동을 합니다.
얘를 내가 20으로 하고 싶다 하면 20 하고 엔터 치면 20으로 바뀌어요. 현재 라이브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수평선 그려볼까요?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하고 또 다른 선을 그려볼게요. 한 점을 여기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찍었어. 그러면 수평선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수평선이 아니면 이게 대각선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대각선 안 그려지고 오로지 수평선만 그릴 수 있는 상태. 여기를 찍잖아요? 그럼 수평선만 그려져. 그리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잖아요? 수평선만 그려진 상태. 그리고 이 값은 현재 그려져 있는 이 수평선의 Y좌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Y좌표가 65인데 나는 60으로 하고 싶다? 60하고 엔터. 60으로 바뀌어요. 얘를 50으로 하고 싶다? 50하고 엔터. 바뀌죠. 30으로 하고 싶다? 30하고 엔터. 바뀌죠. 이렇게 Y좌표를 바꿀 수 있다. 수평선이기 때문에 Y좌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접선을 그리는 건데, 자, 접선을 그리기 위해서 원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원 그리기에서, 그리기 원호에서 중심점 반지름 원 체크하시고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린 다음에 이 원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두 점선 그리기 체크하시고, 두 점선 그리기 체크한 다음에 여기 있는 탄젠트라고 하는 얘를 클릭을 하면 원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를 클릭하지 않으면 원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접선 그리기이기 때문에 원 자체가 선택돼요. 점이 아닌 원도 선택이 된다. 그럼 이때 클릭하면 이렇게 원을 따라다녀요. 접하게. 이게 접하게 원이 따는 직선이 따라다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원하는 끝점을 찍으면 이 끝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다시 원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리면 이 원에 접하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점선 그리기의 그 특징인데, 아, 여기 연속선도 볼까요? 연속선을 클릭하시면 클릭 하잖아요. 계속해서 선이 이어져.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끝점에서 선이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더블 클릭하면 더 이상 연속선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죠. 두 점선 그리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이라고 하는 이 수평선을 그려볼게요. 20이라고 하는. 자, Alt F1 누르면 자동 비율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반전, 딜리트, 삭제 하겠습니다. 자, F9를 눌러보시면 십자 표시가 떠요. 이렇게. 원점에다가 안 그리고 좀 넓은 공간에다가 그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도형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형 정보. 도형 정보라고 있죠. 이게 척도예요, 척도. 우리가 그 지도를 보시면은 척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 1km다. 뭐 2km다, 10km다 뭐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 값은 20 정도로 맞춰주세요. 20에서 막 30, 뭐 이 정도로. 왜 그러냐면, 실제 이 값이 한 20 정도가 돼요. 실자로 쟀을 때. 그래야만이 내가 그릴 때 그 그리는 그림이 어느 정도 분간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값이 0.001,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내가 원을 그려도 안 보여. 왜냐면 너무 작게 해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막 10만, 1000만 막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려도 그 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대략적으로 실제 그 도형의 길이값 한 20에서 30 정도 될 수 있게 해놓고, 이거는 휠을 굴리면 이 값이 바뀌어요. 자, 보시면 휠을 이렇게 굴리면 지금 여기 27, 32 정도 됐죠. 현재 이 상태 정도로 해놓고 그려주시면은 실제 치수와 거의 유사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20인 수평선을 그려볼게요. 자, 두 점선 그리기에서 한 점을 찍었어요. 자, 그 다음 쭉 그냥 수평은 오수넵이 걸리기 때문에 이 수평인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하시고, 응? 연속선으로 되어 있네. 연속선 끄겠습니다. 언두, 다시 두 점선 그리기에서 수평선 그리기, 연속선 그리기를 체크를 끄고요. 그리겠습니다.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 수정이 안 돼요. 선의 길이라든지 이게. 클릭하고, 클릭한 다음에 연속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정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이때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하고 길이를 20으로 해도 돼요. 20으로 해볼까요? 20 엔터 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20이라고 바뀌었죠. 길이가. 길이가 20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한 다음에 스마트 치수로 얘를 찍어서 이렇게 뽑아 볼게요. 아, 20이 됐구나. 확인이 됐죠. 20인 수평선을 그렸어요. 그죠? 하나만 더 그려볼까? 자, 여기 20이잖아요. 20자리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두 점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내가 미리 길이 값을 20으로 고정을 시켜버릴까요? 20, 뭐를 넣었어요, 20을. 20을 넣은 상태에서 한 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 20이라는 값이, 지금 이때 넣어야 되겠다. 아까 빨간 색깔로 고정하면 고정이 되는데. 자, 그럼 이때 내가 이미 위치에서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했어요. 자, 클릭을 하시고 나서 이 값을 클릭한 다음에 20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마우스로 또 클릭하니까 귀찮아. 자, 그러면 여기 이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보면 여기 L하고 길이라고 하는 문자가 보여요.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 길이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 옆에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단축키가 보이는데 이 단축키는 리본바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축키입니다. 리본바 빠져나갔을 때는 사용이 안 돼요. 리본바 안에서만 활성화되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상태에서 L을 누르잖아요. L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지금 바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20이라고 누르고 엔터를 치면 바로 20으로 그립값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각도도 마찬가지겠죠. 각도는 마우스 갖다 대보면 A라고 돼 있어요. A를 입력하면 여기 각도에 있는 값이 활성화됩니다. 자, 각도가 얼마인가 볼까요? 아, 45도네요. 그럼 마이너스 45도라고 입력하면 되네요. 그럼 여기다 A라고 쳐볼게요. A 한번 내가 여기 빠져나가서 잘 안되는데 A를 치면 딱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45인데 마이너스 45도예요. 수평선이 0도니까 0도는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 플러스 시계 방향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도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길이가 20, 각도가 마이너스 45도인 직선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확인하겠습니다. 얘도 한번 치수를 확인해볼까요? 스마트 치수로 클릭했어요. 자, 클릭했는데 그럼 각도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자, 각도는 스마트 치수로 할 때 두 개의 직선을 선택해주면 돼요. 포인트를 찍으면 안 되고 두 개의 직선을 찍으면 이렇게 각도 메뉴가 뜹니다. 점을 찍으면은 거리가 되고 이게 두 개의 대상 직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각도 메뉴가 떠요. 그러면 아, 45도가 되게 그렸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1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 여기를 한 점을 찍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거리값을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도 28. 얘도 쭉 그려가면 되겠고 얘도 11 그리면 되겠죠. 자, 얘는 20인데 각도값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180도거든요.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한 각도죠. 자,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자, 두 점선 그리기에서 여기를 한 점을 찍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을 입력하는데 길이값은 길이값이 어디 보자. 길이값이 15네요. 15하고 엔터 칠 수 있겠죠? 다시 이 점을 찍고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이 28 엔터. 여기를 찍고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은 11 엔터. 얘를 클릭하고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L을 눌러서 20 엔터. 키보드 A를 눌러서 각도값을 넣는데 180도를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칙 연산이 됩니다. 어떤 값을 넣어야 될 때. 그럼 여기다가 쉬프트하고 플러스 넣은 다음에 얼마? 60도 엔터 치면 이렇게 됩니다. 각도 240도가 되네요. 240도. 240도라는 각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180도. 180도는 여기 이렇게 가는 게 180도고 이게 0도거든요. 이게 90도라고 그랬죠. 이게 270도인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180도에다가 이렇게 경사졌어요. 그 경사진 각도가 60도거든요. 그래서 180도 더하기 60도 된 각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40도라는 각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립감은 20,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치수. 이렇게 대상을 찍으면 바로 한 번만 클릭하면 되고, 포인트를 찍었을 때는 두 번을 찍으면 됩니다. 대상을 찍으면 한 번, 포인트를 찍었을 땐 두 번. 이렇게 각도는, 각도를 선택할 때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 대상이 선택되고, 대상이 선택되어야만이 각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0 수평선 그리기로 한 점 찍고 그리면 되겠고, 얘를 쭉 그릴 때는 길이값은 20이고 각도값은 이게 0도인데 0도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가는 건데 지금 이게 45도니까 이렇게 수평선을 그렸을 때 얘가 45도가 되죠. 그러면은 180도까지 갔다가 45도만큼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180도 마이너스 45도라고 입력을 하시면 얘가 그려집니다. 얘는 수평선이고 수직선이고 수평선 그리면 되겠고, 여기야 여기는 부점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부점선 그리기에서 한 점을 찍고 클릭하고 키보드 L 누르고 나서 20 엔터 이렇게, 그다음 얘를 찍고 키보드 L을 눌러서 20 엔터, 키보드 A를 눌러서 각도값에다가는 180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얘를 찍고 수평선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은 15 엔터, 얘를 찍고 수직선 그리고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은 없네? 길이값이 없네요. 없어. 일단은 얘는 보류, 얘는 보류하고, 여기를 체크하고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은 20 엔터, 키보드 A를 눌러서 각도값은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하네요. 180도 플러스 60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수평선을 그리는데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은 11.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안 만났죠. 여기는 얘는 일단 지우고요. 부점선 그리기로 여기 한 점 찍고 여기 한 점 찍으면 돼요. 자, 길이값이 얼마인지 보니까 아 28이구나. 똑같네요. 28 확인하겠습니다. 28이 도면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치수가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표시 안 한 거겠죠. 2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제는 그려봤습니다. 자, 수평선, 수직선 그리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연습 예제 되어 있는데 뭐 이거야 뭐 쉽죠. 자, 사각형 형태를 그려볼까요? 물론 그리기에서 사각형 그리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지 않고 얘는 연속선 그리기로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연속선 그리기를 체크하고 그려보겠습니다. 부점선 그리기에서 연속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요. 한 점 클릭을 했어요. 그럼 이게 그려지죠. 근데 이때 내가 클릭을 해버리면 이 선은 길이값이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때 길이값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마우스로 클릭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이때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을 40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40으로 길이값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수평인 위치에서 각도를 5스냅이 걸리니까 이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40인 수평선이 그려진다. 클릭할게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럼 이때는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을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수직일 때 클릭. 자, 이때는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이 40이라고 하고 엔터. 수평일 때 클릭. 한 점은 얘를 더블 클릭을 따단 해서 마무리. 치수를 확인해 보면 이때 확인이나 적용을 누르지 않고 바로 치수로 넘어가도 돼요. 치수를 클릭해서 클릭하시면 치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죠. 자, 이 예제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선 그리기 기능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점선 그리기 체크하시고 클릭하고 키보드 L을 눌러서 50
엔터. 자, 밑으로 내려가서 키보드 L을 눌러서 10, 엔터. 자, 키보드 L을 눌러서 얼마일까요? 15. 15, 엔터. 키보드 L을 눌러서 얘는 20, 엔터. 자, 키보드 L을 눌러서 얘는 20, 엔터. 키보드 L을 눌러서 얘는 20, 엔터. 키보드 L을 눌러서, 자 이때 키보드 L을 눌러서 그래도 되고요. 수평선 그리기를 활성화 시켜놓으면 얘는 이것하고 똑같은 X좌표에서 포인트가 찍힐 수 있어요. 자,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고 얘를 찍잖아요. 그럼 얘가 수평선이 딱 그려지는 거죠. 그린 상태에서 다시 얘를 찍고 이렇게, 아 수평선 끄고요. 끄고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치수를 표시해 보면 50. 자, 50인데 치수가 좀 작았으면 좋겠네요. 도지에 있는 것은 이거보다 좀 작죠, 치수가. 근데 지금 치수가 커요. 그러면 치수의 크기는 여기 리본바, 도면 작성할 때 사용하는 리본바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리본바가 있는데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문자인가 대문자인가? 이게 ABC가 문자일 거예요. 숫자를, 기존 치수 값을 문자로 바꾸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높이에요, 높이. 문자의 높이 값. 얘가 되겠고, 이건 자릿수. 이거는 원의 지름으로 표시하는 거. 이건 원의 반경 R 값으로 표시하는 거. 뭐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화살표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조건을 다 바꿀 때는 얘를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바꾸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클릭을 해서 높이 값이 3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2로 바꿔보겠습니다. 2. 자, 2로 바꾸면 글자가 줄어들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문자의 위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조정하고, 여기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뽑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뽑을까? 이렇게 뽑아도 되겠죠? 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즉, 치수의 크기가 얘는 좀 크잖아요. 얘를 좀 작게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니까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마스터캠이 익숙해져요. 마스터캠은 절대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자꾸 접해보셔야 돼요. 기능부터 막 섣불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둘러서. 근데 기능을 하기보다는 자꾸 그리면서 마스터캠의 어떤 아이콘 그리는 방법, 마우스 다루는 법, 키보드 사용하는 법, 이게 좀 익숙해지면 경로 같은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이게 익숙치 않은데 바로 막 경로를 생성하고 막 이것저것 기능을 물어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 자꾸 시간 내셔서 쉬운 것부터 자꾸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또 반복해서 그려볼게요. 단순한 형상이지만. 자, 옆으로 빼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연속성 그리기로 그릴게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이 얼마일까 봤더니 20이래요. 자, 이게 수평선 그렸어요. 아, 연속성이 꺼졌구나. 다시 키겠습니다. 자, 키고, 자,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8로 하겠습니다. 8. 8로 할게요. 8. 그 다음 여기는 키보드 L을 눌러서 20. 네, 키보드 L을 눌러서 8. 네, 키보드 L을 눌러서 20. 20. 그 다음 키보드 L 눌러서 20. 네, 여기는 50이니까 5가 되겠네요. 키보드 L 눌러서 5. 5. 그 다음 키보드 L 눌러서 지금 여기 키기는 25. 25가 되겠죠? 25.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이, 지금 길이값을 넣어야 되는데 50-8 일단 해볼까요? 50에다가 마이너스 8을 해볼게요. 8을 하면은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하니까 42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클릭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도 돼요. 나누기가 어딨지? 나누기 2. 나누기 1을 하고 엔터 치면 21로 바뀌어요. 이게 사칙 연산이 다 됩니다. 어떤 값을 넣어야 될 때 클릭하시고 그 다음 키보드 L을 눌러서 15.
키보드 L을 눌러서 8. 키보드 L을 눌러서 15. 네, 키보드 L을 눌러서 자 여기다가 키보드 L을 눌러서 값을 입력하는데 값이 얼마냐 봤더니 아까 얼마였는지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저 값이 이 직선 길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다 값이 들어가야 될 값이 현재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이 어떤 거와 같냐면 얘와 같아요. 얘와 같아. 그러면 이 값을 넣어야 될 때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x, y, z, 뭐 l, s 뭐 이렇게 떠요. 그게 뭐냐면 화면상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찍어서 그 대상의 값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값을 넣어야 될 때 키보드 L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크게 볼게요. 그럼 이렇게 떠요. x, y, z, r, d, l, s, h, q, b, a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그 대상의 요소의 길이를 나타내는 L, 얘를 사용할 거예요. 지금 오른쪽 마우스 그렇게 해서 얘기했지만 그냥 바로 L 치고 또 한 번 L을 치고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의 길이가 바로 들어가요. 단축키처럼. 그래서 L을 찍고 얘를 선택하면 엔터를 친 다음에 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 길이값이 딱 들어가죠. 21이라고. 21이라고 들어가고 엔터를 치면 이 길이값이 21이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자, 이 길이값은 20이죠. 그럼 L 누르고 20. 그 다음에 L 누르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L 눌렀어요. 그럼 여기다 다시 L을 칠게요. 그리고 또 엔터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을 선택하면 이 직선의 길이값이 5라는 값이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 한 점은 더블 클릭해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상이 그려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치수를 표시해볼까? 치수는 스마트 치수로 여기에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20. 그리고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포인트까지 거리가 60. 얘는 20.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45. 그러니까 45를 표현했는데, 어라? 지금 도면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치수 보조선에, 정렬이 된 상태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수평으로만 치수가 표시되고 있잖아요. 나는 얘를, 바꾸고 싶다 형태를 그럴 때는 여기 속성 리본바에 있는 조건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치수 텍스트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여기 보시면 배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배치와 수평이 있거든요. 지금 수평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모든 수치 숫자가 수평으로만 표시된 거야. 근데 배치를 선택하면 치수 보조선에 평행하게 바뀌어요. 배치로 바꿔볼게요. 배치를 선택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45라는 값이 바뀌죠. 그럼 얘도 바꾸고 싶은데 얘 선택하시고 클릭한 다음에 라이브 상태로 바꿔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배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 50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5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15 그 얘를 클릭해서 25 이렇게 치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연속선 그리기 기능은 지금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접함, 이건 탄젠트죠. 탄젠트로 해서 대상 원에 접하는 형태로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자, 최단선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최단선은 지금 이처럼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거리값을 내가 알고 싶어요. 왜? 공구가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네. 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몇 파이짜리가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쵸? 한번 얘를 한번 볼까요? 그려보죠. 자, 여기다가 원.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중심점, 반지름 이렇게 원 하나 그렸어요. 자, 그리고 두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사이를 몇 파이짜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 궁금할 수도 있어요. 몇 파이짜리 공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자, 이럴 때 그리기에서 직선에서 최단선 기능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직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자, 그려지면 얘는 F4를 누르면 바로 정보가 뜨겠네요.
12.36 하나구나. 그럼 12파이짜리로 지나갈 수 있겠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이게 최단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등분선은 어떤 대상 도형을 둘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가령 얘를 내가 둘로 나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점 그리기에서 여기에 보면은 요소 분할이라는 기능으로 두개 체크하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돼야 되나 보다. 맞나? 이렇게 해서 대상을 찍으면 하나, 둘, 셋 하면 이게 딱 이등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죠. 지금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각도를 이등분하는 거예요. 각도. 이제 각도라고 하면 가령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이등분하는 각도로 이등분하는 선 이게 필요해. 이 각도하고 이 각도를 똑같이 이등분하는 이 직선이 필요할 때 이때 이등분선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기 직선에서 이등분선 체크하시고 하나, 두 개를 찍으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그러면 이 각도가 정확하게 동일한지 얘와 얘를 찍어서 각도를 보면 45도네. 90도인 것 같다 이게. 이거 45도 똑같은 각도로 대상이 그려진 거볼 수가 있죠. 자, 그리기 직선에서 그 다음에 법선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법선은 수직하게 그리는 기능이에요. 먼저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이 대상에 수직하게, 이 직선은 수직하게만 그려져요. 지금 계속 따라다니죠, 수직하게. 내가 얘를 클릭해도 되고, 뭐 얘를 클릭해도 됩니다. 수직하게. 어떤 대상을 선택하면 수직하게 그려져요. 이게 선이 없지만, 여기서 끝났지만, 얘는 무한대의 개념으로 해서 따라가요.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진 거예요. 이 직선에 수직하게 얘가 그려졌다. 수직한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려진 위치는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얘를 반전하면 반대로 가는 거고요. 다시 반전하면 양쪽으로 가는 거고, 한쪽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값은, 직선의 길이값 같습니다. 길이값을 내가 20으로 하게 되면 20만큼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짧게. 그 다음에 원의 접하계를 체크하고 나서 그리면 대상을 찍고 원을 찍으면 이 대상의 수직이고 원에 접하는 형태로 얘가 그려져요. 대상의 수직이고 원에 접하게 그릴 때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평행선. 자, 평행선을 체크하시면 내가 선택한 대상이 평행하게 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선택한 대상이 평행하게. 근데 탄젠트를 체크하면 선택한 대상에 평행하면서 원에 접하게 그려져요. 선택한 대상에 평행하게 원에 접하게 이렇게 그려진다. 그 다음에 또 그리기에서 직선에서 뭐가 있을까? 점을 지나는 접선.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직선 그리기까지 살펴봤습니다.